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방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오늘 새벽 창원 마산항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기름 150리터가 유출돼 해경이 11시간 동안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. 어젯밤 경기 이천시에선 한 승용차가 햄버거 전문점으로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.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는 수면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6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그중 70%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.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전에서 시즌 6호 골이자 유럽 무대 통산 2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. 2010년 유럽 데뷔 후 14시즌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.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꺾고 29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.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.